31절 기념 그날의 함성을 기억합니다. 네, 오늘은 3.1운동 105주년입니다. 네, 수원은 3.1운동과 관련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민족대표 48인 중에 한 분이셨던 김재환 선생님, 그리고 우리 수원의 유관순으로 불리는 이성경 열사, 그리고 기생들의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김양화 선생. 오늘 그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우리 유치원 학생들과 우리 수원시장님이 함께 아주 중요한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면 한 번 봐주시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어.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이 태극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자, 이걸 뭘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 태극기에는 우주 만물이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태극기? 태극기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 세상이 있어. 세상의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인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태극기는 이 우주 만물, 세상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태극기는 언제부터 썼을까요? 300년. 300년? 아, 우리가 한 100여 년 전 쭉 더 내려가면 우리가 이제 국가라는 것이 형성이 될 때 태극기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태극기들은 아직 전하지는 않지만 처음에 우리가 사용했던 태극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면 박신정전이라는 박영효라는 일본 수신사를 이제 배울 텐데 또 악독특한 이름입니다. 배웠고요. 근데 박신정전의 박영효라는 분이 태극기를 처음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이분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었을까요? 어디에서 태어났었을까요? 그렇지. 네. 수원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수원 출신 박영효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태극기입니다. 150년을 가는데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죠? 나라를 빼앗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의병운동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의병들이 사용했던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5주년의 3.1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퍼포먼스를 하는데 3.1운동 때 전국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어요. 그때 여러분들처럼 뭘 가지고 외쳤다고요? 태극기. 그래서 이쪽 뒤에는 3.1운동 때 사용했던 태극기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딱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진관사 소장 태극기가 있는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는 여러분들 같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스님들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까요? 안 외쳤을까요? 외쳤어요. 그래서 백초월이라는 스님이 진관사라는 요 절에서 계속 썼는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나중에 저 태극기가 발견됐는데 진관사는 사실은 고려 선종 때 지어진 사찰이에요. 여러분들 하람사님은 요즘 역사 드라마 재밌게 보는 거 뭐 있을까? 역사 드라마 딱 전쟁이야. 그래 뭐 하는 거야? 맞다. 고려가 하는 얘기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하람사님께 재밌게 보시죠. 거기에 나온 선종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사찰이 진관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저쪽에는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어요. 나라를 빼앗겼지만 우리도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싸웠어요. 그때 사용했던 태극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극기는 대한민국 건국되면서 만들어진 태극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과 북이 떨어져 살고 있는데 그때 그 전쟁을 또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과 학생들이 태극기를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북경기 전에는 바로 그 한국전쟁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네, 군인들이 사용했던 태극기입니다. 굉장히 소중하죠? 자, 여러분들 이제 3.1절 우리 유관순 역사만 기억하지 말고 우리 여기 김세환 씨, 이하할 때 이성현 선생님 이런 많은 후원의 독립운동가들도 있어요. 그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 이재준 수원 시장님과 국내 시장님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 수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네. 시장님하고 마지막으로 대한독립만세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마지막으로 할까요?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시장님이 대한독립 하시면 여러분들이 만세 하시고요. 자, 여러분 만세 운동 한번 합시다. 대한독립 운동. 나와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대한독립 만세! 한번 더 대한독립 만세! 한번 더 대한독립 만세! 아, 다녀오세요. 자, 고생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되었던 3.1운동의 숭고한 의미와 독립정신을 기리고자 우리 미래희망의 아이들과 함께
105년 전입니다. 그날에 독립운동을 재현해봤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사람 난다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네, 오늘 일단 그러면은 친구 먼저 혹시 오늘 이렇게 태극기도 흔들어보고 했는데 오늘 어땠어요, 기분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래요? 그러면 혹시 아까 태극기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다 같이 뭔가 재밌게 노는 것도 같았는데 어땠어요? 저 원래 흔드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뭔가 즐겁고 재밌었어요. 그러면 친구는 혹시 아까 유관순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전에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나라를 많이 지켜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커서 이렇게 대단한 어른이 되셨어요. 뒤에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이야기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네. 할아버지들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둘이서 이거 흔들면 대한독립 만세 한번 크게 한 번만 마지막으로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대한독립 만세! 아, 정말 잘했어요. 옆에 친구들 이쪽으로 가운데로 모여, 가운데로 모여. 아, 가운데로 오세요. 그 옆에 친구들. 옆에 친구들 가운데로 오세요. 네. 일단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그 수원 3.1절 운동에 참여해서 너무 뜻깊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큰 어른이 돼서 독립 수원에 지금 독립 운동가처럼 수원을 빛내는 한국인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